밤동의 손님을 물결칠 시간 특선 라이브. 자, 오늘 음악으로 라이브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몽글몽글하게 보듬어줄 뮤지션입니다. 우리 김한선 씨 그리고 밴드 소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완선 씨부터 먼저 인사.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예, 오랜만입니다. 자, 밴드 소란.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소란이고요. 저는 노래를 부르는 고영배고요. 네, 저는 기타를 맡은 이태욱입니다. 네, 베이스의 서면호입니다. 드럼의 편유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반갑네요. 지금 처음 이제 생방 중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이번 주에 처음이라서.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아, 연초에 함께 했었어요, 우리 완선이 누님은. 네, 맞아요. 6월 달에 제가 필링이란 곡으로. 아, 그 노래 너무 좋았었는데. 아, 그러게 왜. 좋았었는데 아무도 모르네요. 아, 그러니까요. 네. 되게 바쁘게 보내시는 것 같아요. 2022년은. 예, 정말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올해는 좀 여러 가지로 바빴던 것 같아요. 초도에 이제 음악도 내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유튜브 활동도 열심히 하고. 아, 유튜브 활동도 열심히 네. 하시고. 또 이제 또 신곡이 나왔어요. 오, 야, 진짜 제일 열심히 하시네요. 그냥 뭐 할 게 없어요, 마땅히 제가. 제 일을 하는 게 그냥 그렇죠. 일상인 거죠. 그럼요. 네.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를 즐기면서 하는 게 또 네, 인생의 참맛이죠. 자, 우리 소란 무려 7년 만에 컬투쇼에 나오셨습니다. 아, 네. 그러게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도. 예,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니까요. 이게 컬투쇼는 사실 예. 이 아티스트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지표인데 돌아보게 되네요. 그래도 오랜만에 나왔다.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셨잖아요, 소란. 이제 계속 공연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와, 아니 근데 7년 동안 높아진 인기가 그래서 제가 못 모신 거 아닌가? 공연계 아이돌이라고 블루칩 섭외 순위 1순위라요 지금. 아무래도 그 한동안 좀 공연이 많이 멈췄었잖아요. 예예예. 예, 예, 예. 끝나고 나니까 아 올 가을은 정말 너무 바빴구나. 공연을 진짜 많이 하고 근데 많은 분들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열심히 다들,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멤버들은 각각 각자 포지션 외에 뭘 맡고 있는지 물어보네요. 맡고 있는 수식어가 있잖아요, 그룹에서 원래 아이돌들은 다 있잖아요, 그런 거. 아, 저는 뭐 든든한 팀의 마태형. 마태형 고영배 씨. 네, 리더 카리스마 리더 고영배. 카리스마 리더 고영배. 이런 건 안 해봤죠. 저희 사실 진짜 안 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봐요. 그냥 네. 갑자기 만들어서 한번 해봐요. 네, 저는 저희 밴드 소란의 귀여운 막내. 아, 귀엽네요. 진짜 귀여우세요. 누나 귀엽죠. 막내가 몇 살이에요? 막내가 몇 살이에요? 34살입니다. 34. 진짜? 와. 데뷔한 지 12년 정도 됐습니다. 와. 그러면 되게 더 어려워. 22에 데뷔를 하신 거예요? 12년 됐으니까. 합류를 뒤늦게 하셨구나. 그랬구나. 안경에 알이 있죠? 아, 없습니다. 예, 예, 네. 없죠. 예, 예. 저희 팀 컬러로 알이 없네. 예, 예. 예. 얼른 좀 돈을 더 벌어서 알을 사셔야겠어요. 네. 알만 알겠습니다. 사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또 들어볼까요? 다음 소개? 예. 저는 악기가 베이스거든요. 베이스 기타. 베이스답게 좀 묵묵하면서도 근데 좀 샤프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오늘 처음 아신 것 같아요. 웃어요, 우리 다른 멤버들이 오늘 그런 걸 처음 알고 계신 게 샤프한 매력을 갖고 있어요. 7년 만에 나온 귀한 시간인데 저희가 뺏는 것 같아서 컬투쇼 귀한 시간을 저희가 낭비하는 것 같아서 괴롭네요. 아니요, 묵묵하면서도 샤프한 매력의 소유자 면호 씨, 마지막 유일 씨. 아, 저는 그 소란의 척추를 맡고 있습니다. 척추요. 네, 디스크 위로 두 명의 형과 아래로 태우 분의 중간을 딱 맡아서 코어 코어네 코어. 괜찮다. 괜찮다. 중심을 네. 중심 코어. 오, 그리고 제일 낫다. 네. 제일 낫다. 좀 무난하게 갔죠? 무난하다. 야, 야. 완수인 누나도 한번 수식어를 한번 보여. 저요. 글쎄요, 갑자기. 뭐 댄싱 퀸, 뭐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 디바. 예. 뭐 그렇게 하죠. 뭐 댄싱 퀸, 레전드 디바, 뭐 이런 걸. 오늘은 요정 같으세요. 아,
역시 고마워요. 오늘은 요정 컨셉으로 왔습니다. 요정 김완선 누님과 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신곡을 발표하셨는데 신곡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예, 어떤 곡을? 아 이번에는 이제 제가 필링이란 곡은 굉장히 좀 경쾌하고 네, 발랄한 그런 댄스 뮤직이라면 이번 곡은 좀 가을 분위기에 맞는 좀 발라드예요. 발라드예요? 네, 발라드인데. 발라드 오랜만에 내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랜만이죠. 그런데 이제 요즘 스타일의 발라드가 아니라 거의 한 정말 요즘 복고가 유행이잖아요. 복고 유행이죠. 다시 돌아와. 완전 복고풍의 그런 발라드입니다. 아 기대되는데요. 예. 제목이 사과꽃이에요. 사과꽃. 네, 사과꽃. 사과꽃 네. 어떤 의미일까 이게? 이게 좀 예, 이별하고 난 후에 어떤 이제 뭐. 슬픔이나 안타까움 예, 예. 뭐 이런 것들 그런 감정들이 내 마음에 봄이 오면 그때쯤에는 사라질 수 있겠지라는 그리고 마음의 봄을 사과꽃에 좀 비유를 해봤어요. 이별의 아픔을 치유하게 네네네 그때쯤 되면은 나의 이런 슬픔이나 안타까움도 좀 사라질 수 있겠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일업이 네. 장호일 씨가 기타 연주 편곡이 참여를 했네요. 와 호일이 형 오랜만이네. 예, 제가 사실 오빠 기타 좀 부탁해요 했더니 너무 흔쾌히 네, 그래서 고마워요 이러면서 이제 편곡도 조금 도와주시고 예, 좀 도와줬어요. 그리고 또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음악 프로그램 그러니까 아니 뮤직비디오 찍을 때 오빠 나와서 기타 연기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시고 그러다가 또 음악 방송 나갈 때도 오빠 혹시 같이 나와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셔가지고 저도 사실 원래 좋은 분인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좋죠. 이번에 제가 더 많이 좀 알게 되고 더 감동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 곡이 사과꽃이 직접 작사 작곡 프로듀싱을 다 하시면서 네, 네, 네 그렇게 했어요. 우리 장원 씨가 도와주시면서 곡이 이제 완성이 됐군요. 네네. 와 좋은데요. 들어보지도 않고 뭘 좋아요. 팀이 좋다고요 팀. 네. 조합이 좋다고 조합. 네. 네. 오인혜 씨께서 영배 씨와 균디 두 분이서 DJ 하는 것 같아요. 사이에 있으니까 지금. 그러네. 김현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네. 예, 예. 오늘 멋진. 응비 씨 어렸을 때 이제 우리 김현수 씨 음악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와. 가요톱10 시절 저희는 이제 다 보면서 자랐으니까. 그렇죠. 가요톱10. 예. 그때 한 10살 정도 됐었나요? 그렇죠. 10살? 아니요. 10대 때까지는 가요톱10 했던 것 같아요. 송보수님의 진행으로. 그때 제가 앨범을 내고 나갔었어요. 저도. 그럼요. 알죠. 그랬었나요? 예, 97년도에 첫 앨범을 냈거든요, 제가. 아, 그럼요, 그럼요. 기억납니다. 그때 13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너무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올라간 거지. 기억하는 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와, 이번 앨범 스타일링 직접 하셨다면서요? 이번에는 거의 다 제가 직접 했어요. 이렇게 뮤직비디오도 사실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제 마음대로 찍어서 편집도 제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또 의상 같은 경우도 그냥 제가 의상이 좀... 아주 그냥 파격적인데요. 예, 허리 그렇죠? 라인이 그냥 쏙 파여 있는. 맞아요. 예. 예. 와. 예, 이런 맨살이구나. 옷을. 맨살. 아 사실 이 사진 찍고 진짜 안 되겠다 운동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필라테스를 하고 있어요 진짜. 아니 왜요? 라인이 너무 S 라인이고 너무 좋으신데 왜요? 아니 너무 살만 폭폭 썩 퐁실퐁실 있어가지고 아 지금은 좀 나아요 그때보다 예. 저 사진도 네.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멋지세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이 앨범 자켓의 그림도 직접 그리신 거예요? 네 이번에 제가 또 와. 사실 지난 여름에 그림 잘 그리시는 걸로 워낙 유명하시죠. 그러니까요 진짜 멋지네요 자켓. 아 진짜 고맙습니다. 사진 속의 여인이 누난가요? 저를 좀 예쁘게 그렸죠? 네. 너무 예뻐요. 예, 네, 많이 예쁘게 그렸어요. 네. 아니 화가로 정식 데뷔도 하셨죠? 예, 네, 어제 7월달에 제가 울산 국제 아트페어에서 처음으로 정식을 하게 됐어요. 정말 다재다능하시네요. 예, 네, 그래서 올해는 진짜 바빴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거기 손님들도 많이 오셔서 이제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네. 특별전이 열렸으니까. 네 맞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사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몇 작품 정도 전시하셨어요? 한 10작품이 했었는데 그림이 좀 다 커요. 와. 커가지고 근데 이제 거의 한 반 이상이 팔렸어요. 네. 이야, 반 이상이 팔렸대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작품 계속 또 그리실 거죠 이제?
예, 이제 왜 그림은 진짜 뭐 언제든지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도 그릴 수 있고, 예,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하죠. 아, 선생님 그럼 이것도 유화로 직접 그리신 걸 그냥 찍어서 자켓을 만드신 거죠? 네네네. 뭐 이게 질감이 다 보여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멋집니다. 저 작품은 얼마인가요? 아직 가격 안 정했는데요. 사실 거면 제가 잘 해드릴게요. 예, 예, 그러니까. 하나 소장하고 싶어.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이번엔 밴드 소란의 신곡 네. 홍보하시죠. 아, 알아서 하세요 그냥 네 분이. 예. 저희가 괜찮아라는 노래를 네.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 그 공연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오래 걸렸는데 한번 열심히 만들어 본 노래고 저 딸이 둘이 있어요. 영비 씨가? 네, 둘째 딸, 네 살 둘째 딸 유나를 생각하면서 한번 첫째는 되게 저희도 조심스럽고 아이 성격도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둘째는 되게 까불까불하고 확 다르죠.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까불어도 괜찮다. 아. 이런 마음으로 쓰기 시작해서 또 요즘에 또 응원이나 위로가 필요한 맞아요, 너무 맞아요. 많잖아요. 제목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네, 예. 그런 마음을 뒤로는 담아가지고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게 노홍철 씨에게 영감을 받았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아 이거는 가사를 막 쓰다가 브릿지 부분 약간 중요하잖아요. 제일 절정의 부분에 거의 가사를 고민하고 있다가 제가 예전에 무한도전 프로그램에 하하 씨가 네. 군대 갔다가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되게 부담을 많이 갖고 내가 돌아와서 잘할 수 있을까 이럴 때 노홍철님이 야 괜찮아 뭐 편지를 써주셨다던가 얘기를 해주셨다던가 나한테 네. 우리 다 여기서 다 너 기다리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던 장면을 우연히 다시 보기도 하고 떠올라서 보면서. 그 가사를 조금 인용해서 아. 네. 그리고 저희도 공연이 없었던 동안 무대에서 왠지 우리 팬분들을 우리가 다들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죠 또 저희 둘째 딸한테도 만약에 힘들고 막 뭐 세상이 멀어진 것 같아도 네. 우리 가족들이 너 기다리고 있을게 그럼요, 그럼. 이런 느낌으로 좀 적었습니다 아 누구한테나 다 충분히 그 공감이 갈 수 있을 만한 가사네요 주어는 없습니다 네. 어. 자 소란 신곡 네. 라이브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또 일찍 오셔갖고 우리 밴드분들과 같이 다 같이 리허설도 일찍 하시고 그래갖고 좋은 음악 들려주시려고 예 너무 좋죠 밴드 라이브를 또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런 밴드 라이브 일렬에서 일렬 봐요 처음 어 네. 네. 그러세요 네. 네. 보통 가수분이 라이브를 하는 건 봤는데 예 밴드 라이브도 많이 합니다 여기 드럼도 있고 뭐 그래갖고 자 준비되시면 한번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 예 아 둘 아 아 아 잠시만요 자 됐어요 예 들려드릴게요 모르겠거나 낯설고 무서울 때 매일 밤 걱정이 되고 어떡할까 고민될 때 혼이 나거나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미워지거나 도망치고 싶어질 때 한 번쯤 떠올려줘 너는 지금 괜찮아 어디로라도 가도 좋아 왜냐면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이제 괜찮아 언제든 아무것도 못했을 때 낯선 곳에 혼자거나 하루 종일 후회될 때 한 번쯤 떠올려줘 너는 지금 괜찮아 어디로라도 가도 좋아 왜냐면 내 괜찮아 언제든 돌아와도 좋아 왜냐면 내가 널 기다려
지금 이대로 아름다우니까 괜찮아 실수하고 틀려도 좋아 빛나면 정답은 없을 테니까 이제 괜찮아 몇 번을 물어봐도 좋아 나에게 사랑은 전부 너니까 눈부신 너의 웃음소리 와! 아, 노래 너무 좋다. 그러니까요. 지금 게시판 반응도 아주 뜨겁습니다. 추준 씨, 아기 재우고 이어폰으로 듣고 있는데 지친 하루가 녹아요. 아, 완전 녹아. 감사합니다. 정말 쉬어가네요. 노래 한 곡에. 아, 고맙습니다. 야. 너무 영광이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어떠셨어요, 누나? 아니, 정말 너무 좋았어요. 이 어떤 진짜 지금 딱 표현하신 대로 그 피로가 싹 풀리는 듯한 느낌? 몇 번이나 지금 좋다고 노래 들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리듬도 너무 좋고 멜로디도 너무 좋고 또 노래도 너무 잘하시네요. 저희가 공연 10년 넘게 해서 웬만하면 긴장을 안 하는데 네. 아, 이 컬투쇼라는 네. 왕관 이 무게감 아니 그리고 김한선이라는 존재감 노왕님의 이 아, 귀가 빨개질 정도 긴장됐어요. 아, 그래요? 네. 몰랐어요. 그렇게 안 보였어요. 아, 아주 여유 있게 하시는 것 같았던데. 네. 아, 그럼 다행입니다. 다음 곡은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네. 가창력 한번 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잘하고 귀가 더 빨개지고 문자 같아요. 어, 이런 문자 같아요. 읽어주세요. 안대범 씨. 빵배 형 본업 오랜만에 보네요. 라디오에선 그냥 개그맨이시더니 노래하는 모습을 지금 오랜만에 예. 라디오에서 본다고. 예, 제가 라디오만 나오면 또 이제 까불고 싶어가지고. 예. 말씀도 잘하세요 또. 아니, 딱 예. 그러시네. 제가 아는 누군가 조금 약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우리 아는 사람인가요? 아니 그냥. 아는 개인적으로 지인이요. 근데 그분도 뮤지션이세요. 아~ 네, 기타 치시는 분이 아~ 조범진 씨라고. 네, 굉장히 좀 약간 느낌이 살짝 비슷한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고영배 씨가 홍대 이병헌 이동욱이라고 본인 스스로 예, 예.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면서요. 이게 한두 번 말해서는 이게 잘 안 해주셔가지고. 계속 말하고 아니 목소리는 이병헌 씨 목소리 그죠 목소리 이렇게 얘기할 때 비슷해요. 아 약간 이게 조금 저한테 왜 그랬어요? 이거 한번 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그냥 영배 형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그냥 저네요. 예 네, 죄송합니다. 아, 이동욱은 또 왜 그러는 거예요? 아 그게 이제 예전에 데뷔 초에는 관객분이 이병헌 닮았다고 얘기를 한두 분 해주셔갖고 그걸 제가 이제 퍼뜨렸는데 또 우연히 또 이동욱 씨 얘기를 해주신 분이 계셔서 전 한 명만 말해도 계속해서 이제 방송에서 아 그러니까 얘기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진 않았다? 제가 지어내진 않아요. 최소한 한두 명이라도 그런 건 아닙니다. 항상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그걸로 이제 계속 밀고 붙이더라고요. 아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 팬들이 또 같이 듣게 되죠. 막. 네. 전혀 못 믿으시네요. 야, 아니야. 전혀 이렇게 저의 좀 이상한 기분을 김한선 씨 신곡으로 환기를 좀 시켜보고 아 좋습니다. 아, 예, 너무 기대돼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예, 김한선 씨 신곡 저도 들어보는데 오늘 아쉽게 그 라이브가 아니시잖아요. 예, 오해 일어나셨어요. 근데 예. 오늘 조금 그 몸이 안 좋으세요. 죄송합니다. 예. 비염 수술을 좀 앞두고 계세요. 뭐 코가 좀 막혀왔거든요. 네, 제가 코를 좀 얼마 전 다쳐가지고 지금 좀 상태가 좀 안 좋거든요. 나온다. 자, 음원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사과꽃. 네. 아, 들어볼게요. 이렇게 초라해지는 모습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 김한선 씨의 사과꽃을 계속 좀 뒤에 부분을 이어서 저희가 4부의 문을 열었어요. 반응이 너무 좋은데요. 아우 다행입니다. 게시판 반응이 너무 좋아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좀 예스러운 발라드 그쵸? 스타일이에요. 예. 좀 그래서 좀 특이하지 않아요? 아 그래도 너무 따뜻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영배 씨 어때요? 진짜로 한동안 그 어떤 시절에 이런 노래들이 되게 잊고 있었던 느낌. 그때가 생각나고. 맞아요.
이 마이너한 감성도 너무 좋고 특히 저희는 이 리듬 요즘 발라드에 잘 안 네. 나오는 이 독특한 리듬이 그치, 그치, 그치. 너무 꽂히네요. 이전엔 진짜 이런 음악들이 많았어요. 둘을 네. 이루고 있었었죠. 중간에 장호연 씨의 엄청난 기타 연주가 또 애절하던데. 나오네요. 네. 끈적해. 이거. 울부짖는다. 오일이 형. 나 장호일이야 이러면서 막 울다. 아니 사실 저는 장호일 오빠 이렇게 섹시한 줄 몰랐어요. 제가 뮤직비디오를 딱 찍었는데. 오빠의 얼굴이나 이런 거 딱 했는데 너무 섹시한 거예요. 잘생겼고 키가 크고. 아 그래서 진짜 제 뮤직비디오는 호일 오빠가 다 살려줬어요. 진짜. 네. 오늘 뭐 라이브를 하셨으면 장훈식도 데리고 나오실래요? 그래. 항상 짝꿍으로 다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럼 또 이거 말하는 거 좋아. 아 그러니까요. 자 우리 반응 문자 좀 하나씩 읽어주실래요? 돌아가면. 네 임원진님이요. 카세트 테이프로 듣는 느낌이라고. 맞아요. 이 느낌. 네. 감성 있어요. 네, 분명 고릴라로 듣고 있는데 이상하게 카세트 같다고 느껴지네요. 맞아요. 네. 3836님께서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시다 옛 추억에 눈물 흐를 듯. 드라마 삽입곡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진짜 드라마 삽입곡으로도 네. 이거 잔 약간 잔 받침까지 해가지고 꽃무늬로 된 그 딱 그 잔에다 홍차가 딱 보시면서 창밖에 딱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자 주인공의 어떤 스토리로 미운의 여자 주인공이 스타일이다 나중에 다 잘 돼갖고 팬딩으로 끝나는 그 신난다. 자, 면호 씨가 좀 하나 읽어주시죠. 네, 김한수님께서 따뜻한 발라드 너무 좋다. 그 하필 노래가 딱 여기서 끝나네요. 유일 씨도 하나 해주시죠. 아 2500님께서 독보적인 음색 완선 언니는 목소리에 지문이 있네요. 오래오래 활동해 주세요. 나의 레전드. 야 이게 지문이 딱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진짜 독보적인. 적어놔야 되겠어요. 김한선 씨 히든싱어 안 나가 보셨죠? 나갔어요. 저번 시즌에. 아 나갔어요. 어제 못 봤는데 똑같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그래서 사실 그 시즌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전에도 사실 그 제작 섭외가 왔었는데 자 분들께서 한 명만이라도 좀 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못 찾다가 작년에 겨우 찾아서 했어요. 근데 잘. 근데 뭐 너무 쉬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진짜요? 너무 어려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 그렇구나. 저는 유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몇 분 계셨는 거예요. 이게 보통 모창한 가수가 없다는 거는 완전 평범한 경우거나 너무 유니크하셔 서인데 후자하신 것 같아요. 너무 유니크하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비슷한 것도 못 들어본 것 같아 나도. 맞아요. 고용배 씨 노래 비슷하게 하신 분 본 적 있어요? 아, 그 조롱조롱은 되게 많이 하나도 안 똑같은데 계속 야 너 이렇게 하잖아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고 진짜 똑같은 건 못 봤고요. 예, 조롱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왜 그런 조롱조가 생겼을까요?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하고 이제 보컬이나 모든 것들이 완성되고 데뷔를 했어야 되는데 일단 데뷔를 해놓고 하나둘씩 이제 노래도 늘고 했던 것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초기에 녹음된 것들이 조금 보컬이 좀 정리가 안 된 것들이 그거를 이제 끄집어내서 너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냐 없애고 싶겠다 그거를. 아, 뭐 또 소중한 추억이니까. 추억이죠. 보통 다른 가수분들도 예전에 앨범 내신 거랑 발성 또 많이 바뀌시고 그런 바꿔 나가시니까. 그렇죠. 아니 변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때는 좀 이렇게 성악가 같았거든. 하고 싶었던 이렇게 이제 이런 거 약간 소머리 창법 조롱 쪽은요. 예. 이런 많은 안 똑같잖아요. 저런 창법과 지금 완전 다른데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노래도 요즘에 저희 대표곡 중에 고마워 예쁘게 웃음 이렇게 부른 노래가 있는데 그거를. 그때는 왠지 나 데뷔 마음이 웅장하고 힘이 들어갔어. 고마워 예쁘게 웃음 형 오랜만에 생각난다. 와 똑같다. 너무 반갑다. 혹시 조범준 씨 모르세요? 몰라요. 계속 지인을 상상하시면서 아니 너무 닮아가지고 형제가 아닌가 뭐. 머릿속으로 계속 지인을 생각하고 계시니까 너무 닮았어. 너무를 많이 따라해주시더라고요. 네. 고영비 씨 안 그래도 닮은꼴 제보가 지금 폭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들이 하나씩 읽어주실까요? 네 1281님 영배님 위대하신 송창식님 닮았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가나다라 한번 해보시죠. 가나다라 술 마시고 약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야외 공연 무료 공연 한번 본 적 있는데 와
진짜 장난 아니시더라고. 저 그럼요. 진짜. 와 실제로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 아유, 그럼요. 제가 함부로 따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예. 와 윤지영 씨, 유준상 씨를 닮았다고. 아 그 얘기도 들어본 적 있어요. 아 좀 네. 닮은 것 같아요. 느낌이 좀 있네요. 네. 느낌이. 자 요거 문자. 김현미님이 이석훈 느낌도 있네요. 아 SG워너비. 이석훈, 권정열, 고영배, 가요계 안경자 3인방이죠. 크크크. 이거 조롱 아니에요 혹시? 네, 또 이것도 그, 써있네. 이렇게 말씀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셋이 같이 방송 같은 것도 해보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셋 중엔 고영배 씨가 몇 위인 것 같아요, 이게 외모 순으로는. 아 제가 그걸 한번 밝힌 적이 있는데 이 석훈 씨 실제로 너무 잘생겼잖아요. 천상 연예인. 왜 오빠 딱. 예. 눈 송아지처럼 막 크고 정열 씨도 되게 잘생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좀 매력 쪽. 아니 몇 위냐고요. 매력 쪽? 매력 쪽. 저는 매력 있는 편? 매력 예, 있는 일이? 예, 예, 예. 아, 예. 매력적으로? 예. 예. 어디냐고요? 야, 최현아 씨. 진짜 제 친구 지훈이랑 똑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아, 계속 얘기하지 주시라고. 예, 조범진 씨. 조범진 씨하고 예. 지훈이하고 다 똑같이 생겼어요. 모두 지인이네요, 제가. 고맙습니다. 주변에 한 분씩은 계신. 예. 예, 예. 자. 3부에서 듣고 왔던 소란의 신곡 뮤직비디오 배경이 지하철에서 찍으셨네요.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영배 씨가 지금 혼자 서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인데 아 옆에는 기타를 치고 이제 서시는데 예. 좀 이게 좀 짧아 보이죠? 왜 그러죠? 제가 이거를 보통은 뮤직비디오를 찍으면 단점도 보완되고 예, 그렇잖아요. 좀 더 이렇게 길어지는 예, 방식이잖아요. 예. 어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다가 코멘터리처럼 이렇게 하다가 아 아무래도 뮤직비디오 감독님이 예. 지하철은 앞뒤로 기니까 위아래를 좀 줄이신 것 같다.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너스레를 떨었던 너스레를 예, 예. 사실 그냥 이 정도예요 원래. 예. 그래도 좀 그렇지 좀 그래도 참 아 선배님 그래도 좀 이럴 리가 있냐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실제로 이럴 리가 있냐? 그렇죠. 아니에요. 조금만 아, 카메라 위치만 살짝 내리고 하면 될 텐데. 그러면 될 텐데 너무 정직하게 이게 진지하게 약간... 되면 너무 슬퍼지는데 이럴 너무, 얘기가 아닌데 너무 정직하게 찍은 것 같아. 아 진짜 예. 예. 봐보시기 바랍니다. 신곡 뮤직비디오를 보고 재밌다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예예예. 예, 예. 백종원 씨가 음식 먹고 야 재밌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저 뮤직비디오 재밌다. 이유리 재밌다. 그리고 옆에 기타 치시는 우리 막내는 괜찮아 보여요. 또 그것도 재밌네요. 그것도 재밌다. 저 예. 기타 부는 친구 예. 비율이 괜찮아 보이는데 예. 예. 재밌다. 나도 앉을 걸. 자 이번 소란 라이브 한 곡을 더 해주신다는데 어떤 곡 해주실 거예요? 아 저희 노래 중에서 우리 여행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저희 콘서트에서 항상 맨 마지막에 하는 곡인데요. 아, 우리 여행? 네. 피날레 곡이네요. 예, 뭔가 조금 오늘 저희 괜찮아라는 노래도 그렇고 우리를 방송 들어주시는 분들이 좀 더 힘도 나고 좀 위로도 받았으면 좋겠어서 아, 좋죠. 그런 예. 좀 감동이 있고 따뜻한 노래 좀 준비해봤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소란의 우리 여행이라는 곡입니다. 공연 때 마지막으로 부른다는 노래인데 여러분께 좀 위안이 되고 힘을 좀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곡이라고 하네요. 자, 밴드 라이브 참 좋죠. 아, 예. 너무 좋아요. 진짜. 예전에 김한선 씨 밴드 있지 않았었어요? 저도 사실 요즘에 밴드 공연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같이 그런 팀이 있죠. 밴드 팀이 있어요. 아, 나중에 저 컬투쇼에 한번 라이브 하시러 좀 몸 어, 그래도 좋아하시... 돼요? 그럼 밴드 데리고 오셔도 되죠. 어, 저 내년 초에 또 나오거든요. 아, 그때 그때는 그렇게 그때는 같이 밴드랑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란의 우리 여행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조금 앉아있다 가자 낯선 사람들 우리도 여기 풍경처럼 멈춰보면 어때 똑같은 길을 몇 번이나 헤매도 자꾸 웃음이 나 그대와 함께 가는 건 몰라
찾는 곳 이렇게 꿈결 같은 시간이 별빛처럼 소중하게 우리 유치하게 하지 우리 여기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있을까 이렇게 가슴 시리도록 죽는데 주는데도 소용없는 걸 그 무엇보다 내게 중요한 걸 그대와 함께 가는 곳 따뜻하고 너무 좋네요. 저는 여기 그 문자 읽어주세요. 문자 예. 보내신 분 이 멘트가 너무 좋네요. 이 노래가 너무 좋아요. 노래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읽어주세요. 장지은 씨 문자. 소라 노래 다 좋아요. 특히 진짜 위로해주는 노래가 많아서 너무너무너무 든든하고 힘나요. 강추 우리 여행은 제 최애곡인데 내년에 결혼하는데 행진곡 후보예요. 와 신랑 신부 행진하는데 이 노래가 빡 나오고 진짜 너무 충격적이네요. 보통은
확정을 하시고 문자를 주시는데 예, 예. 아직 후보 상태라 느낌. 아, 다른 후보가 누구지? 후보에 오셨어. 아, 노미네이트 됐네. 아, 확정이 안 됐네 아직도. 아니 오늘로 확정을 할 것 같은데. 아 그럼 너무 영광일 것 같습니다. 진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혜 씨는 들으면 늘 벅차고 기분 몽글몽글한 노래예요 하셨네요. 김수현 씨는요 소란 노래로 힐링 제대로 하네요.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기노아님께서 학교 끝나고 알바하러 가는 길 힘들고 피곤한데 소란 노래 들으니 많은 힘이 되네요. 얼른 종강하면 여행 가고 싶어요 라고 그러니까, 보내주셨어요. 여행 가고 싶게 만들어지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죠? 그대와 함께 떠나는. 아, 네. 아유, 딱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이주연 씨, 영배 씨 게스트를 오래 하셔서 그런지 멘트를 혼자서만 하시네요. 다른 멤버들도 얘기할 기회를 주시죠 하셨네요. 이게 제가 좀 그런 습관이 있더라고요. 너도 모르게 마이크 욕심이 좀 있을 수 있죠. 뭐. 약간의 습관이 돼가지고. 근데 제가 안 하다 보면 또 말이 안 나오거든요. 다른 멤버들도 이제 멤버들 좀 치고 들어오시고 하시면 치고 좋아요.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머뭇할 때도 있었죠. 왜 왜 왜 머뭇? 먼저 이렇게 딱 치고 나오셔갖고 한 발 빠르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좀 기다려 주세요. 오디오가 겹치는 경우가 상당히 네. 많습니다. 그래서. 아. 근데 또 알아서 배분을 해줘요. 네. 딱 살짝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면우 씨 이렇게 이렇게. 불만은 없으신 거죠? 아, 전혀 아, 없죠. 네. 사실 저희가 영배 형 없이 그 인터뷰 같은 걸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할 일이 생겼었는데 그때 3시에 할 때 진짜 저희 죽는 줄 알았어요. 항상 이게 기대서 리드를 해주면서 뭔가 해주다가 놀랍게도 오늘은 되게 편하게 많이 말하고 있는 상태라서 아, 이 정도면 네. 잘하고 있는 거죠. 정말 정적일 땐 제가 이렇게 네 배분을 해줍니다. 오늘을 잘하는 거구나. 와.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건가? 김한선 씨 노래를 하나 더 저희가 들어볼 텐데 네네.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제목이 이제 Here I Am이고요. 그 이 노 그러니까 오늘은 왠지 그 좀 위로하는 노래가 많은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저도 이 노래가 좀 이 노래 만들 때 그냥 좀 누군가한테 위로가 되고 싶고 또 저도 좀 위로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네요.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네. 예, 예. Here I Am이라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목소리) 아 정말 위로가 됩니다. 박선영 씨 오늘 진짜 너무 아프고 힘든데 완선 언니 볼 수 있어서 좋고요. Here I Am 노래 들으니 위로가 되네요 하셨네요. 맞습니다. 네 광고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자 0202님 댄스 퀸이라는 수식어는 좀 부족하네요. 가요 여제가 맞겠어요. 발라드까지 섭렵을 하셨으니까 아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아닙니다. 자 오늘 인사 좀 해주시죠. 이제 끝났어요 저희가. 아니 진짜 올 때마다 금방 끝나죠 너무. 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니까 약간 거짓말 같아요. 아 네 그냥 너무 아쉽고 또 빨리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건강하세요. 네 사과꽃 잘 듣겠습니다. 아, 사과꽃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대표로 태욱 씨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예. 네, 저희 괜찮아 신곡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렇게 신곡을 들고 이렇게 컬트쇼에 나와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저희 꼭 불러주세요. 꼭 나와 주십시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밴드 라이브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에 또 두 팀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컬트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 소중한 하루 내일로 미루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Thank you. Hello.